자, 단어들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land, send, fast, west, think, scent, grass, trip, help, very. 자, 아는 단어도 있고 모르는 단어도 있죠. 자, 볼게요. land는 땅을 말하는 거고요. send는 모래, fast, 빠른, 빠르다, 빠르게 이런 뜻이고요. west, 서쪽 이런 뜻이고요. think, 가라앉다 이런 거 또는 싱크대 할때 싱크도 되고요. scent, 보냈다, grass, pull, trip, 여행, help, 도움 또는 도와주다, very, 너무 베리, 완전 이런 뜻이에요. 자, use a clue to write a spelling word on the line. 클루를 사용해서 우리는 단어를 써볼 거예요. 엄청 재밌는 거 나왔네요. 자, 봅시다. 1번. Starts like four, sounds like last. 이 뜻은 뭐냐면요. 처음 시작하는 단어는 요맨 앞에 글자 F로 시작하고 끝나는 거는 AST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가 있을까요? FAST가 있네요. 그래서 FAST. 2번까지 한번 설명 알려줄게요. Starts like sip, sounds like ant. 자, vent니까 처음 시작 S하고 끝나는 거 ant. 그래서 scent. 위에 글자가 있나 볼까요? 그렇죠. scent 있네요. 자, 3번 한번 해보세요. W로 시작하고 S로 끝난대요. 그래서 그렇죠. West. 이거죠. 이거죠. 써주세요. 자, starts like sip, sounds like hand. S로 시작해서 hand로 끝나네요. 그러면 send. 모래란 뜻이에요. 써주세요, 옆에다. 자, trap, sip. 자, T로 시작해서 if로 끝난대요. 아, 자, T가 아니라, 이거는 TR이에요. TR 하고 IP. 그래서 trip. 써주시면 되고요, 옆에다가. 또, 마지막. last sounds like hand. 그래서 L로 시작해서 AND로 끝나는 land. 땅을 라는 글자를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